1659년 일어난 기해 예송과 1674년 일어난 갑인 예송을 합쳐 예송 논쟁이라 부른다. 여기서 기해 예송이란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싸움이었고, 갑인 예송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싸움이었다. 당연히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상복을 입는 것 가지고 왜 싸웠을까 하는 생각에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사회의 기준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국가기관과 관련된 밀접한 사안이었다. 무엇보다 예송 논쟁은 단순히 상복과 관련된 논쟁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왕의 정통성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문제로 당대에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던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예송 논쟁이란 대체 무엇인가? 조선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였다. 그리고 중국 남송시대의 주희가 사대부 집안의 예법과 의례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가래였다. 이 가래는 조선으로 전해져 주자 가래라고 불렸으며 그곳에 예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다. 주자 가래에 따르면 장자가 죽었을 경우 어머니는 참채복을 입고 차자 이하 아들이 죽으면 기념복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서인은 효종이 소현 세자의 동생이니 새엄마 장렬 왕후는 기념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인은 효종이 국왕으로서 장자 승계 원칙을 따랐으니 당연히 장자로 모아 장렬 왕후 역시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자신들의 붕당을 위한 발언이 난무에 따른 데에 있었다. 게다가 대신들 입장에서는 효종을 적장자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역적이 될 수도 충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서 장자와 차자 모두 기념복을 입는다는 근거와 함께 당시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이 기념복을 입어야 한다고 밀어붙이면서 장렬 왕후는 기념복을 입고 효종의 장례를 치르게 됐다. 그리고 제1차 예송 논쟁, 즉 기해 예송이 벌어진 뒤로 15년이 흘렀다. 이번에는 효종의 부인이자 현종의 어머니였던 인선 왕후가 사망했다. 그런데 여전히 장렬 왕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장렬 왕후의 상복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장자의 며느리가 죽었을 경우에는 기념복을 입고 차자의 며느리가 죽었을 때는 9개월만 상복을 입는 대공복을 입어야 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서인과 남인은 또다시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다투었다. 이때 서인을 대표하던 송시열은 지난 기해 예송 때처럼 효종을 차자로 보고 9개월만 입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종에게 대공복을 입어야 한다고 요청했던 반면 남인에서는 장자로서 승계했으니 기념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현종이 나섰다. 그리고 아버지 효종을 차자로 볼 수 없으니 장렬 왕후가 기념복을 입어야 한다며 남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처럼 두 차례 일어난 예송 논쟁은 당시 조선시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중대한 사건이었다. 단순히 예법과 관련된 논쟁을 넘어서서 왕의 정통성과 통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걸려 있었던 정치적 논쟁이었다. 여기서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역적으로 취급받을 수 있었던 만큼 각 붕당은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현종이 마지막 남인의 손을 들어주며 정권을 잡고 있던 서인의 세력은 크게 위축됐다. 그리고 각자의 이상과 가치관에 따라 서인은 분리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훗날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며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